요즘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로 0.65명에 달한다고 하죠. 출산율이 낮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울과 불안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인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주제가 아니라 우울과 불안이 있을 때 이거를 5분 만에 해결하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볼까 해요. 불안과 우울의 권위자인 김주환 교수님이 있죠. 김주환 교수님이랑 저랑 미술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전에. 미술관을 가면서 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청님은 진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야겠다. 제가 왜 회복 탄력성이 높은지 이 5분 글쓰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저를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하지? 저는 역행자라는 책으로 종합 1등도 찍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티분들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유언비어가 땅 터지면서 후배까지 저에 대한 막 소문이 막 생겼어. 근데 그거를 반박하거나 반응하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나였으면 진짜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상황에서 자살한다 막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아 유명해지는 건 역시 안 좋아, 행복하지 않겠다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객관적 적으로 판단해 볼까요? 저는 제 꿈이었던 종합 베스트셀러 1등 작가라는 그거를 일단 잃었죠. 직원들도 정말 많이 이제 생기면서 너무 좋은 파트너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게스트분들, 막 회장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돈이 많아졌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성향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자청님 덕분에 책 읽는 습관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감사해하면서 지나가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 블로그에도 적은 적이 있는데 나는 유튜브로 이제 잘 풀리게 될 건데 내용이 돈 주제다 보니까 결국 안티들 때문에 안 좋은 명예를 갖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때 글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럼에도 결국에는 나의 찐팬들이 남게 되면서 저는 이제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처럼 어떤 생각을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객관화하고 그거를 이제 전환하는 방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도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롭고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을 다니고 가장 많이 카페를 가는 민족이 되었죠. 그게 잉여자원이 있어야만, 너무 부자여야만 가능한 행동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불행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밀집화되어 있고 SNS를 통해서 너무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단은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왜 글쓰기라는 걸 해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별을 했어. 제3자가 봤을 때 아야 헤어져 왜 그걸 만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헤어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판단이 안 서. 뭐 이런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불안이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사건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들인데 본인 상황이니까 이게 뇌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 널브러져 있어. 그거를 책꽂이에 딱 꽂아야 돼요. 그걸 바로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락을 갔어. 그러니까 그거 뭐 불평불만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평소에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해낸다면 사람들이 본질을 알아보고서 결국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챗GPT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몸물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브랜드 가치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냥 하루에 1시간씩 챗GPT를 공부를 따로 나 스스로 해야겠다. 끝! 이걸 글로 쓰고서 그다음 책꽂이에 꽂아. 그러면 클리어해져. 근데 만약에 글을 쓰지 않으면은 아 억울하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다, 뭐 팬들이 나한테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계속 떠다녀. 그러면은 이거에 꽂히게 되면서 뭘 하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할 때도 100개 정도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글쓰기를 안 하면은 많은 창들이 떠 있으면서 결국에 계속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5분 글쓰기로 내 불안과 우울감을 다 잠재우고 싶다, 뇌를 최적화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제 네 가지 패턴을 가지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은 현상에 대해서 허술한 다음에 반대 주장을 해요. 그리고 긍정전환하고 행동을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예시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1, 2, 3, 4를 이제 표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별을 했어. 이별을 하면 누구나 슬프죠? 추억이 떠오르고 내가 잘못한 거에 떠오르게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별 상담이라는 사업으로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도 상담 신청을 하는 내담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 정리가 돼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됐고 자기는 상담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럼 너무 기쁘죠. 아, 이 사람이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됐구나. 그래서 크게 이제 이별을 했다, 너무 슬프고 그 사람을 뭐 다시 잡아야겠다, 뭐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잊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 현상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건 슬픈데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정 전환이라고 해서 이 반대 극부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얻을 것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실천 방안을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이 안 오죠? 이 네 가지를 그냥 네 문단으로 쓰면 돼요. 5분이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네 가지 문장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냥 아무거나 이제 써봤는데, 그러니까 모임을 나갔는데 모임에서 내가 인기남이 되고 싶고 만약에 그러고 싶었어. 근데 그걸 실패를 한 거야. 그러면 집에 와서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 나는 왜 이러지? 난 못생겼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에 대한 저평가가 되면서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발생을 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긍정적인 면들이 반드시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백날 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글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오더라도 그걸 긍정전환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할 때 레슨을 안 받은 사람은 폼이 망가져요. 근데 레슨을 받으면 폼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 그러면은 시합이 되면은 이 무의식적으로 이 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뇌신경회로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행동 패턴들을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임에서 주목을 못 받은 인기가 만약에 없던 상황이 있어.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를 큰 맥락으로 하고서 이걸 자세히 서술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서 좋은 짝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말이 없어서 인기가 없었다. 왜 이러는 걸까? 내 얼굴이 부족해서 그런가? 예전에는 인기 많았는데 우울하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1문단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반대급부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묻는 걸 성공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매일 인기가 많았다면 오히려 지루했을 것이다. 이게 합리화여도 상관없다. 인간은 불확정적으로 성공을 거둘 때 동기부여가 되고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이번에 실패한 덕분에 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제 긍정전환이죠. 나는 오히려 내가 활성화되어 더 성장할 것이다. 인간은 실패를 맛보면 오히려 더 내가 활성화된다.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피드백하게 되고 전략 전술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 발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이 나약한 것처럼,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죠.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이 나약한 것처럼 어릴 때 고생했던 자수성가들이 대기업 회장 되듯이 이번 실패로 나는 레벨업을 한 것뿐이다. 만약 그냥 성공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나는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합리화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아니면 누군가한테 사기쳐서 막 돈을 받았어. 그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아,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서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합리화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 일단 인생이라는 거는 행복해지기 게임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행복했던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게임이 바로 인생이라는 게임이에요. 돈이 없어도 이런 긍정전환만 잘 해줘도 저는 그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있어. 네 번째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을 설정을 하는 거죠. 모임에 갔다 와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본다. 집에 오는 길을 10분씩 걷는 연습을 한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내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언제 치고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상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원래는 그냥 아, 병신들이라고 합리화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행동했던 걸 바둑 복귀하듯이 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에는 모임에서 만약에 이제 까였어. 거기서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계속 학습하게 되면은. 근데 이 글쓰기를 통해서 반대적인 측면, 긍정전환, 그리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될까? 행동지침. 그래서 다시 보면은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반대주장에 대해 서술하고 긍정전환을 하고 실천방안까지 제시를 한다면은 항상 행복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아,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AI가 아, 진짜 모든 사람들 일자리를 뺏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초사고 글쓰기를 하니까 이제 통찰력이 있으니까 ChatGPT를 잘 활용해서 저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아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ChatGPT를 공부할수록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네 문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상에 대해서 첫 문단에서 서술을 하는 거죠. 현상, 반대, 극부, 긍정전환, 행동. 현상에 대해서 AI가 최하위 모든 계층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나의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급부도 있어. AI가 오히려 모든 사람을 과도하게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자동화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될 확률 자체는 높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단점만 고려하지 말고 장점도 봐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서술하면 되는데 일단은 한 문단씩만 썼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해소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런 거야.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루하루 1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AI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보 비대칭, 격차를 줄이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은 이제 이것도 생각 정리가 되면서 책꽂이에 꽂으면서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5분 만에 불안과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지금 현대사회가 정말 풍족하지 소셜 네트워크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정보가 빨라지면서 아 내가 되게 하위권인 사람이구나 라고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다들 불안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고서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다른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보러 가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좋죠. 저도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아이돌 치킨 보러 갈 거예요. 그치만 일단 할 때는 해야죠. 지금 내가 좀 불안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쓰고 반대급부에 대해서 쓰고 긍정전환을 하고 그다음 행동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뭘 하면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 딱 한번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네, 자청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